좀 어렵습니다. 기본으로. 6번은 비교대조 구문이거든요. 그리고 선택지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려운 단어들도 마구 있어요. 이 문장의 첫 문장부터 좀 어렵습니다. 첫 문장을 묶으면 관계대명사 that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지지. 얘를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데, attend effort 이 단어를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effort는 명사로 노력,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참가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런 특별한 어려운 점이죠. 노력을 참여시키는데 어디다가 참여시키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겁니다. 결정하게 하는데요. cross-cultural convergence emotional expression. 감정적인 표현의 convergence.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그 노력을 참여하는, 노력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자, 우리가 감정적인 표현이 서로가 convergence가 되는 거예요. 합해진다는 거죠. 이해가요? 감정적인 표현이 다른 문화하고 이 문화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화가 나도 얘기 안 하고, 그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정이란 게 있죠, 정. 정이 뭐지, 정? 영어로 바꾸면 정. 없어. 정이라는 건 없거든. 그지?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막 친구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막 위로해. 그지? 근데 위로가 정이냐는 거야. 아니야. 츤데레를 영어로 어떻게 바꿔요? 츤츤데레데레? 없잖아. 그거 어떻게 바꾸냐고. 정이나 츤데레 약간 비슷하지. 그리고 또 외국에서 봤을 때 동감은 또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점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로 통합되고 비슷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볼수 있는 노력, 그 노력을 참여하는, 넣는 것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대절이란 사실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야. 대절 1, 2, 3, 4에 보면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음악에는 뭐가 있다. 서로 universal, 보편적인 개념과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으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뭐가 있다? 서로 반대 선지가 있으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1번이 실제로 정답의 반대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죠. 문화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카테고리, 즉 범주화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어떤 문화에서는 긍정적인 거, 어떤 건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질투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는 개념적인 언어로 나누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실망하는 거하고 좌절하는 거를 우리는 나눠놨죠. 근데 영어는 그걸 붙여놨어요. frustration, frustrate. 좌절과 실망을 붙여놨다고요. 감정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흥미롭다와 관심 있다를 interesting으로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 근데 문화들은 보통 이걸 다르게 감정을 분리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내용이 2번 선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tolerance란 말이 나왔죠. 3번 선택지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감정적인 표현의 tolerance, 관용도가 다르다. 얘는 어찌 보면 2번과 3번처럼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감정이 다르다라고 의역할 수 있거든. 근데 3번의 내용은 뭐냐면, 감정을 표현할 때 누가 얼만큼 참아줄 거냐는 거야.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감정을 안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쵸? 막 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내 자식이 울어, 여자가 재수없게 울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쵸? 근데 외국엔 막그 감정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막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제나 이런 거에서 시상식 이런 거 그러면 막 되게 막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누구 감사합니다 똑같이 했잖아요. 외국에서 막 펑펑 울고 막 진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물론 우리나라 SBS 인기가 이런 거 보면 또 펑펑 울죠. 울고 막 춤은 막뭐 나를 가져봐 이지랄 이상한 거 춤추고 뭐 그러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 3번은 얼만큼 참아줄 수 있느냐의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2번은 감정을 다르게 본다죠. 오케이? 4번 같은 경우는 우월성, 언어의 우월성입니다. 4번의 선택지 핵심은 좀더긴 역사물이죠.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오케이?
마크 벤나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시잖아요. 권시 몰랐어요? 전문가, 권위자. 이 사람들이 정답에 근 겁니다. 이 사람은 studying the use of the effective term, 용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분사구문입니다. Studying use the effective term. Effective는 형용사로 감정적인 이런 뜻이죠. 애정이나 감정적인 용어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서양과 Japanese, 이거 일본 아닙니다. 쪽발이 아니에요. Japanese, 그러니까 자바, 알아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에 있는 피실험자들 혹은 실험 대상자나 연구 대상자들 사이에서의 음악의 표현적인 캐릭터를 묘사하도록 애정이나 감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 저 전문가는 assert인데 대절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assert는 동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앞에 as가 붙어 있죠. 얘를 가리면 certain이 돼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지. assert.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대절을 확실하게 했죠. 일부 자바인들의 감정은 용어는 did not straightforward correspond to. correspond에다 to까지 같이 갔어. 어디 어디에 일치하다는 뜻이니까 자바인들이 얘기하는 언어의 감정적인 느낌은 서양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슬퍼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서양에는 그게 슬픈 거 sad잖아요. 그게 아니라 웃픈 거 있지. 우스운데 슬픈 거. 그런 용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혹은 내가 뭐 아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게 사실 좋아서 울을 수도 있잖아. crying 그러면 sad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용어의 범주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지문들이 과거에 EBS나 수능에도 나왔거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달리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케냐. 케냐가 마라톤 뛰기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으로 막 마라톤을 막 뛰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이 거기 와서 물어봤다는 거지. 저기 이 마을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아니 저기 금방이에요 그런다는 거야. 케냐 사람들이 15km 그 사람들한테 15km 막 뛰어가는 게 일상인 거야. 그러니까 금방인 거지. 그지? 차로 15km 보면은 차로 한 15분 걸리거든요. 장난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사람 케냐 아유 뭐 금방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취업했는데 어휴 아버지 저 취업했어요. 어 그러면 직장이 어디니? 어휴 금방이에요. 30km 뭐 이런 거야. 맨날 뛰어가는 거지. 어 주말마다 올게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 막 뛰어오는 거야. 다르죠? 거리에 대한 감각. 근데 이 글은 감정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계속 갑니다. This raises some doubts.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요 문장의 의심인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해석해봐. 봐봐.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비교한다고 purport, 주장하는 연구를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이 문화를 서로 비교를 할 건데 그 문화마다 설명하는 단어가 다른 거죠. 감정적인 단어가 다른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어디가 1등한다? 네팔. 어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왜냐면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용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봤어. 왜 행복합니까? 아, 우리 아들이 셋인데 많이 살아남았어요. 원래는 다섯이었거든요. 네? 아들이 죽었다고요? 원래 그렇죠. 옆집은 다 죽었는데요. 저 애들은 셋이나 살아남았어요. 저는 행복해요. 쪼는 거지. 네팔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야. 할머니한테. 할머니 행복하시에요? 아, 나 정도야 정말 행복하지. 지금 70인데 아들이 아직도 하나나 살아있잖아. 하나나요? 몇 명인데요? 원래 여섯이었지. 전쟁으로 죽고 기아로 죽고 그래도 하나가 살아남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염소도 한 마리 있어요. 아, 염소는 겨우 그래 한 마리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지난 가을에 다 불타가고 죽었지만 한 마리 남았잖아. 행복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 우리는 아씨 막 연봉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씨 이번 주말에 쉬는데 이거밖에 못 쉬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 다르잖아. 그거지. 차이가 있어. 오케이?
자, 돌아옵니다. Presumably, 아마도 우리는 대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대절엔 부사절이 있으니까 when부터 묶어볼게요. when 이하 Japanese subject report expression is music using words for which English speaking subjects have no term.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 용어가 없는데 그 용어에 대한 단어로 음악에 대한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느끼는 벚꽃의 느낌, 그죠? 우리가 느끼는 뭐 여름의 느낌, 그거를 미국의 영어에 똑같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꽃샘추위, 영어로 뭡니까? 꽃샘추위, 그지? Flower jealous of winter? 아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런 용어 없는데 그런 걸 썼을 때 두 그룹의 사람들은 are not recognized the same express content. 이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감정적인 내용물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아마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에, 동격의 대수로 설명하는 가능성입니다. Imperfect translation. 완벽하지 못한 번역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큰 동의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 음악 표현에 대해서. 뭐보다? 비교급으로 된보다. We will find.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nuance the sense of the way. 뉘앙스 아래 적혀있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여기 적혀있죠?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단어? 이것도 관계부사니까 The terms are used in the respective language. 각각의 그 용어가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차이가 미묘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뒤에 앞에 있었던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동의가 있다라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있는 내용에서 비교급 된 앞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 불완전해. 불완전하거든. 근데 번역한 거야. 그럼 번역해서 괜찮아. 정이라는 걸 마인드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정이 마인드예요? 아니죠. 우리는 막 꼬치꼬치 다 깨먹잖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있다고요. 그죠? 길가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뭐 누가 뭐 책을 막 흘렸어. 막 도와줘 서로. 그지? 동전 막 흘렸어. 그러면서 할머니도 막 아유 칠치치 못하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 하나 가져가면 이제 그거는 절도. 그지? 야, 태안에 기름때 사고가 났을 때 황수성도 가서 다 도와줬어 봐. 아유 병신들 그러면서 다 닦아주고 막 그런다고 금모으기 하고 막 그러잖아. 미국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금 트레이드를 하겠죠. 하하하 그러면서 값이 올랐어 막 그러면서. 그치?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똑같은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가능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맨 마지막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2번을 우리는 감정을 똑같이 카테고리로 묶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특정한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봤고요. 요 구문 독해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